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laughs>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번 주 말씀도 변화는 필수라고 말씀했습니다. 변화는 필수죠.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아, 변화되지 않으면 어, 그건 당연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인 들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축복은 아,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다. 아, 물론 우리가 예홍께 아, 나왔더니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예홍께 나왔더니 부가관계가 좋아졌어. 예혼께 나왔더니 술이 끊어졌어. 예혼께 나왔더니 너무 행복해. 예혼께 나왔더니 욕도 없어졌어. 맞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왔으면 그렇게 좋았는데 2년, 3년, 10년 다녔는데 다른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 예언께 나와서 복음 누리고 그리스 누리면 당연히 따로는 결과지 그런데 나왔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 불교 가도 마음이 행복할 때가 있는데 불교 가도 술 끊어지는데 불교 가도 부부싸움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언께 나왔더니 행복해 예언께 나왔더니 아, 뭐 욕도 없어졌어. 영혼께 나왔더니 부부관계 좋아. 그거는 따라온 결과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데 가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복음이 주는 축복은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변화되죠. 삶이. 그러다 보면 처음 신앙상을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쑥 들어가 있어. 왜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랬더니 아, 내 모습 보니까요. 왜 처음부터 보지? 자, 영적인 축복은 아, 질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새것이 되는 것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영적인 복음이 주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던 그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형태로, 당연히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예혼께 나왔는데, 복음 누리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위기는 올수 있죠. 어려움은 올수 있죠. 우리 예혼께 와서 복음 누리는데, 아, 예혼해야 겠어 그건 아니죠. 우리 예언견 나오는데 중독이 있어, 그건 아니죠. 그건 따라오는 결과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변화는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제일 이 뭔가 뭐랄까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아, 저를 얼굴을 보시고요 새로 이렇게 안 뵀다 뵀는 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도 그런 그 날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더 힘이 되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아뭐 영혼 정신 마음이 정말 충만할 때는 아 새로운 피조물이 다그러면 되게 힘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하거나 화를 냈거나 내 체질이 드러났구나. 못된 성품이 드러나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거 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 아닌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시달리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싸움하고 있고, 그럴 때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가 되게 부담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 성품도 좋아진 것 같고, 부부관계도 좋아진 것 같고, 아, 굉장히 복음체질된것 같아. 새로운 피조물, 아, 그렇진 않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멈춰 있지 않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시간은 날씨 영향받지 않잖아요. 뭐 어제도 좋은 날씨 캠프했는데 화창한 날이라 해가지고 시간이 멈추고 화창한 날이라 해가지고 시간이 좀 천천히 가고 아니잖아요. 그냥 가죠. 그런데 폭풍이 불어. 근데 시간이 폭풍이 불니까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바람이 폭풍이 불고 막 비가 오니까. 좀 우리처럼 멈추고 흐르지 않잖아요. 시간이 일정하게 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또막 날씨가 흐렸어. 그럼 그때는 흐린 날씨에 시간이 멈추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신분의식, 새로운 생명의식, 이 복음은 우리 상태와 관계없이 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는 말, 근본적인 변화라는 말은 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인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이전에 허물과 죽었던 상태, 원죄 가운데 있었던 상태, 하나님 떠났던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이르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됐던 상태. 그걸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피렴을 알면 이전에 우리 불신자 가운데 있었던 상태, 멸망 상태, 제약 가운데 있는 상태. 흑암에 잡혀있던 상태 운명의 상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신분이 바뀌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지옥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2장 2 0절 우리의 옛상세기 3장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끝내는 그 순간 그걸 믿는 순간, 그걸 받아들인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과 지옥과 재앙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상태, 그것을 해결한 것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에베스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상태.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차를 처음, 새 차를 생산할 때, 고그 상태. 타고 나니까 이제 차가 노후되잖아요. 고그 상태, 처음 상태. 창세 1장 27절 상태가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의 상태거든요. 다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란 말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처럼 비가 오는 상태, 비가 개인 상태, 날씨가 흐린 상태, 햇빛이 있는 상태, 바람이 부는 상태, 안 부는 상태 그거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시간이라는 그 세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 생명, 우리의 원상태로 영원히 형벌받을 죄값과 치욕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멸망의 권세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 그 받아들인 순간, 신분의 변화가 되는 순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층의 구원, 이 상태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우리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의 구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다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신분의 변화, 이걸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 축복은 우리의 체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대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 권세, 축복, 구원입니다. 이걸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의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압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체질의 변화입니다 체질의 변화 우리에게는 체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것이 되었다고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됐는데 여전히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화에 나오는 왕자와 거지를 얘기하면서 거지가 하루아침에 오해가 돼가지고 왕자가 됐네. 거지 행세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게 뭐 어떤 오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왕자가 됐는데 왕궁에 들어왔는데 하는 형태는 거지 생활했던 그 형태야. 옥, 인근 위에 옥셀를 가지고 호도를 깨가지고 먹는가 하면 손을 밥 먹기 전에 시철하는 손을, 손을 시철하는 물을 가지고 마시고 왕궁에서 자이다 했는데 보호관에 들어가고 신부는 왕자인데 행세는 거지 행세 그대로 하는 거라 신부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신부는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체제는 이전 것에 매어 있는 거라 그러면 아 신부는 왕자인데 행세는 거지니까 이걸 왕자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왕이 폐의시키지 않는 이상은 신분이 왕자지.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우리 신분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뭐만 바뀌면 됩니까? 우리의 수준만 체질만좀 바꿔야 되겠죠. 근데그 체질을 예수 믿어. 물론, 예수 믿고 예온께 가고, 복음생활 하니까 우리의 형태가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디로 들어가요? 근본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세미 하나님, 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능할 수밖에 없고, 예체질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분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는 흑암과 재앙과 내 체질을, 무능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거기도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질이 조금씩도 바뀌는 거지. 폭풍이 잔잔해지기도 하고, 흐렸던 날씨가 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영향받으면 안 돼요. 아, 오늘은 측만하네. 오늘 마음이 편한데 캠프를 즐거워, 이런 날이 있구나. 다음 주, 아 오늘은 너무 힘들어. I 리네 아, 오늘 캠프 프지 m 그건 내 상태지. 시간과 절대 새로운 피 n t to camp. I want 의의 camp. 의식을 가지고 그 c 질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왔고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laughs>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 want to c a m 벌거벗은 임금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치욕적이죠. 동화에 나와보면, 임금이 임금인데 벌거벗었어. 치욕적이죠. 수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얘기 못하죠. 얘기했다, 목 나나가니까. 철부지 어린애가, 임금이 벌거벗었네. 철부지가 어린애가 얘기한 거라. 그렇다고 해서 임금에, 임금으로 폐해될 수 없잖아요. 수치스럽지만. 그러니까 임금에 맞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왕의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박탈 당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축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탄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변화가 필수예요. 뭐의 변화? 신분의식에 대한 변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이거를 날마다 믿음으로 변화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믿음의 확신. 믿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면 체질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외국에 다니는데 보음 누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짓다 써가지고 이혼한다. 계속 이혼한다. 그거 아니죠. 체질 바뀌어야죠. 왜 묶여 나오는데 행복하지 않다? 아니죠, 행복하죠. 따라오는 결과로 체질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고, 여러분 바뀌고 있고 <laughs> 잘 가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그 이건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이건 예화인데 예 예화. 그러니까 아까 두개 여주는 동화인데 아니 거지로 시공정이 살았던 이날에 그 조폭 영화 나왔었거든요. 보면 드라마에 보면. 지금 옛날에 청계천 시군차에서 살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만약에 왕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투, 삶의 형태, 거칠지요? 투박하지요? 무식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수준 떨어지지.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체질도 빨리 변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 체질이 그냥 체질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보면 체질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왕관이 쓰여지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거는 단회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수준에 걸맞는 타락했던 옛 체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근데 우리는 이전 것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속에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신분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준 건데, 이걸 잘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삶 집중이잖아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24, 25용원 지난 주도 약간 이게 세 군데 이제 뭐 전라도 영광, 담양, 임실 장례를 세번갔다가 비가 오는 날도 갔고 뭐 아침 10시 출발해서 저녁 8시, 9시 도착하더라고 본고자 앞에 타니까 뭘 덜덜 하기도 하고 울렁증 올것 같아. 기분이 영 조금 그렇게 편안했던 게 조금 여기서 뭐 다행일 수는 없고 어쨌든. 약간 아 화편 아아 행복해. 여기 천국 같아. 이보지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변화된 형체처럼 막 본질이 막 하나님 나라 본질이 막 형체가 변 그게 아니고 왜불안하지그 조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 이름 조금 누렸더니 싹 사라지잖아요. 5분 10분 지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3 집중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가 되는데 좀 사람에 따라 힘들 수 있어요. 정상적인 우리는 그냥 금방 일어나지만 정말 우울증으로 불안 장애로 그 불안이 확 몰려올 때 이게 갈등이 갱신되겠습니까? 위기가 기회라게 되겠습니까? 불안이 확몰 덮쳐오는데 안 됩니다. 조금 불안했던 우리는 그냥 조금 누리면 신분 누리면 그냥 싹 사라지는데 정말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 집중 또삼 응답 속에 그리고 삼세팅 나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복음전은 파수망대다 안테나다. 조금만 기억하면,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체질의 변화는 신분만 누리면 됩니다. 이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보세 신분이 어느 정도 바뀌냐면, 요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내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신분 새로운 피점을 새것은 단해지기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면 이 복음에만 딱 찍어버리면 나머지 체질은 시간표에 따라 그냥 바뀝니다. 안 바뀐다 할지라도 신분은 바뀌지 않은 거니까 뭐 그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분으로부터는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럴 수 있구나. 베드로전 구절에도 여러분 신분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우리 체질 때문에 이제 이게 바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불안 때문에 체질 때문에 신분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게 신분인지 체질인지 두 가지가 막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요 신분을 누리면 체질이 바뀌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면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결론. 그래서 골레세 삼천 시절은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성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라는 거잖아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라는 거죠. 그게 성화고, 그게 누림이고 우리가 상처 치유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요. 에베소서 사장 24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입었으니까 거기까지 성장하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축복과 미래에 받을 응답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축복 속에 신분의 변화, 근본의 변화와 체질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복음을 전할 만큼 직분 감당할 만큼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를 추원합니다.